듣기만 해도 슬퍼요. 오. 손고와 해아우봉이. 네, 오늘은 타양사리 노래를 따라서 울산에 왔습니다. 네. 울산을 대표하는 음악가 고복수.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들의 한 맺힌 서름을 달래주던 노래 타양사리는 그의 대표곡인데요. 길도 있네요. 우와, 여기가 고복수 선생님 거리래. 여기 이렇게 선생님의 이 사진이. 그 고복수 선생님 아니야? 아니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반가운 얼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이자 가수인 황금심 씨입니다. 1930년대와 40년대를 풍미한 가수 고복수 황금심 부부. 연예계 대표 인꺼 부부기도 했죠. 야, 여긴 또 선생님의 대표곡 타향사리가 이렇게. 가수 고복수의 고향인 울산엔 그를 기리기 위한 거리까지 조성돼 있는데요. 그랬군요. 아, 여기가 기념관이구나. 와, 선생님, 가수 꿈꾸던 시절부터 이렇게. 그의 인생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고복수 음악관입니다. 선생님, 이건 지금도 작동이 되나요? 이렇게 돌려서 저희가 이렇게 치는 음으로 돌리면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애환을 노래한 타양사리는 고복수를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주었었습니다. 이 노래 한곡 가지고 33번의 앵콜이 들어왔습니다. 33번이면 3시간 동안 타양사리를. 2시간 이상을. 아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분이 없었다고. 아무도요. 아, 타양사리의 앵콜 몇 번까지 받았어요? 저희야 뭐 손 꼽을 정도죠. 뭐 예. 저희는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안 나면 시킵니다. 네. 위층으로 올라가자 옛 청취 물씬 풍기는 소품들이 한가득입니다. 아니 의상이 아니. 게다가 남다른 목장의 사장님까지.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선생님 태생 연도가 계약이 시대여가지고 계약의 의사 저처럼 입고 차도 마시고. 의상을 입어봐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우와. 복고풍 의상과 소품이 가득한 이곳. 어머나, 우와 멋져라.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울산의 사진 명소라는데요. 아, 아주 뜨거운 곳이군요. 우리의 노래만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너무 멋진데요? 아, 진짜 옛날 그 개학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왠지 고복수 선생님이랑 황금진 선생님처럼? 아, 그 악셋을 피우는 질보 노래로 흥을 돋우며 도착한 다음 여행지는 영남의 알프스 중 하나인 신불 산자락인데요. 유모, 여기 또 어디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우리가 내년에 결혼 4주년이잖아. 어머나, 벌써 그렇게 됐어요? 결혼 기념해서 내가 준비를 했어. 아내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는 이곳.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좀 수상합니다. 어우, 이 여름에. 수상해. 어떻게 이렇게 단역까지 입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동굴 들어가려고 이제 춥다고 해서 동굴을 따들고 왔어요. 와, 그렇게 춥다고요? 우리 가봐야겠다. 너무 더웠잖아.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찾은 곳. 사계절 내내 12도씨에서 17도씨의 기온을 유지한다는 이곳은 서늘함에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입니다. 오. 느낌도 나. 이야, 진짜요? 밖에 온도가 오늘 32도가 넘었는데 이 동굴 안은 17도입니다. 시원해라. 사랑아,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뭔데, 뭔데? 눈 좀 감아봐. 뭘까요? 뜨면 안 돼. 이건가요? 작은 그거? 반짝이고? 어머, 무슨 깜짝 선물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뭘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아내를 위한 선물의
정체 영롱한 보랏빛을 뽐내는 자수정입니다. 이걸 선물로 한다고요? 가질 수 없을 텐데. 1960년대부터 30여 년 동안 자수정을 캐던 실제 광산을 관광 동굴로 탈바꿈시킨 곳인데요. 그런데 어이구. 시원한 동굴에서 유독 혹구한 열기를 내뿜는 곳이 있었으니 와, 화려한 조명 아래서 펼쳐지는 서커스 공연입니다. 오, 재밌겠네요. 눈을 뗄 수 없는 아슬아슬한 광경에 그야말로 간담이 서늘해지던 그때 이곳으로 오늘 그대와 사랑하는 가수 두 분이 오셨습니다. 무대에 서나요? 준비 갑자기 이렇게 해야 돼. 진짜요? 네. 오. 오. 와 이런 모습 처음 봐요. 네. 아 신나네요 아주. 앵콜 안 나오네. 무대 매력까지 완벽 그 자체. 이런 공연이 또 있을까요? 와. 안 나왔나 봐. 내친 김에 즉석 팬미팅까지 대성공.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울산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태화강 인근인데요. 아 좋죠. 이야. 태화강을 아름답습니다. 따라 금빛 물결로 넘실대는 해바라기 밭. 오랜만에 봐요. 5점이래요. 한철 피고 지기 때문에 지금 놓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한다죠. 금빛 해바라기들이. 얼마나 예쁘면 국가정원이 됐겠어. 와 정말. 어머 그럼 울산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랑이네. 아 그럼. 순천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정이 된 태화강 국가정원. 이곳의 꽃향기에 취한 걸까요? 오늘따라 더욱 알콩달콩해 보입니다. 네. 제대로 얹어지 진짜. 어머 누가 꽃이야? 아우. 꽃 여기 있네. 여기. 누가 그거 물어봤냐고? 자수정부터 시작해서. 에이구 그럼 그렇죠. 오늘은 왜 조용하나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이 두 배가 훌쩍 넘는 이곳은 각양각색의 꽃들로 가득한데요. 넓다. 엄청나네요. 아버님 이렇게 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 있다면? 제일 좋아하는 꽃은 이쪽으로 갈 코스모스. 난 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겨 안겨주겠지.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뒷걸음질 같은데요. 네. 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곳으로 가볼까요? 어? 울산 역시 또 바다지. 아, 그럼요. 그럼 울산에서 바다를 안 볼 수가 없지. 와, 나 오늘 야. 와, 책이 어쩜 저래요? 아, 누구 계셨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어머니도 어디 가세요? 저희 저기 술동길 걸으러 와요. 술동길이요? 아, 술도요? 네네. 그럼 섬에 가시는 거예요? 네, 저기 이제 걸기만 하기엔 되게 좋다 그래서. 그 섬은 원래 배 타고 가는 그런 섬 아닌가요? 저희도 그런 줄 알고 처음 왔거든요. 네.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거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걸어갈 수 있는 섬이요? 다리가 있나? 육지에서 다리를 건너면 바로 도착하는 섬 술도. 그러네요. 바위 구멍 사이로 드나드는 파도 소리가 마치 거문고 소리 같다고 해서 큰 거문고 술자를 써 술도라 이름 붙여진 섬입니다. 오, 여기군요. 울산은 하늘도 예쁘고 바다도 예쁘고 안 예쁜 게 뭐야? 야, 어 자기야. 바로 그때 노래방 부부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사람. 아이고 팬이었나요? 뭐 잡으셨어요? 뭐? 우와. 드실 수 있어요, 언니? 우와! 아니, 오리발도 안 끼시네. 좀 가졌습니다. 가자, 뭐, 가야지, 뭐. 누가 뭐 말자, 소라 파먹고 말 잡아놨다. 소라, 소라도 잡아요? 그래. 해삼, 전복, 성게, 빵꾸동. 빵꾸동? 어, 저거, 멍게. 멍게? 어. 맛있는 거 다 나오네요.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야. 우와. 방금 전까지 바닷속을 헤엄치던 녀석들 싱싱하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우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잡고요? 게다가 오로지 울산 바다에서 나온 것만 취급하니 믿고 찾는 손님들도 많답니다. 와.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어? 아, 이봐 움직여. 그래 그래. 온몸으로 싱싱한 표현하는 자연산 해삼. 오.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그럼요. 먹어야죠. 아나, 요 자연산 해삼이 되면 먹어봐라. 맛있다. 맛있지? 어때, 어때, 어때? 해삼이 입안에서 막 요동을 칩니다.